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LH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LH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인근 LH 미군기지 본부 센터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변창흠 LH 사장 등 관련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체계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에 대한 구성 및 설계, 개발, 건설 기술 등을 지원하고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돕는 한편 보상과 법률 등 업무에 대한 사업 운영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